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바이솔입니다요. 요거는 하우스 안에 있던 거예요. 하우스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요렇게 초록초록 합니다요. 하우스 안에 있다가 나온 것들이에요.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좋아져서 나왔어요. 연정입니다. 이 꿀벅지 좀 보세요. 한 7년, 8년 키웠는데 얼마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요런 거 이제 아이들, 요렇게 새 아이들 자고 요렇게 번식해서 계속 요렇게 키웠습니다요. 바이솔 올해 죽은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거 다 죽었어요. 뉴델라스 가을에 이렇게 식재한 건데 다 죽었고요. 큰 선화는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죽었죠? 자, 요런 건좀 살아 있고요. 여기가 외바람이 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나지막한 데 있는 건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저 안에 이런 건또 살아나는 것 같고요. 월동이 많이 안 되네요. 이거 다 죽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다 썩어버렸죠? 이렇게 죽어서. 이게 이름이 핑키네요. 핑키. 아우, 이거 선물해 주신 건데. 이게 다 죽어버렸네. 작년에는 이게 하우스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추워가지고 이렇게 다 얼어서 죽었네요. 그나마 나중에 몇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건 소생합니다요. 이런 건 다시 정리해서 저기 하면 돼요. 올해는 월동이 안된 바이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건데요. 이거는 싹 올해 저기를 가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대책이 안 써요. 아무리 뽑아내도 안 되고 요거는 흙을 자체를 갈아야 돼요. 이렇게. 이 무섭습니다요, 이게. 엄청 이 나쁜 해를 끼치는 건데요. 번식을 너무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싹 이제 이거는 요거 다 뽑아내고 그냥 흙을 싹 흙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런 데서도 여기 잘 됐죠? 요거는 강화 전바이솔인데 이게 다 죽은 것 같죠? 이래도 살아납니다. 요거는 아주 특이해요. 요거 좀 보세요. 다 죽었죠? 요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요것만 특이합니다요. 자랄 때. 자, 요런 거는 강하죠? 바이솔도 강한 게 있고요. 월동이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키우기가 초보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요런 건다 살아있는 거예요. 화분에 있던 거 제가 이쪽으로 갖다 그냥 다 식재를 했어요. 화분 관리도 좀 어렵고 해서요. 하우스 안에 거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가을에 심어 놓은 것들이요. 아이고, 이것도 막 색깔 나죠, 지금? 하우스 안에 것도 초록초록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세요. 색깔 나서 더우니까 막 웃자라기까지 해요, 이렇게. 아이고, 저거 색성금 좀 보세요. 또, 이런 맛에 또 키웁니다요. 무가온에서 보관했던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저기 잇을 이렇게 하고 열도 없고요. 그냥 뒤에 우리 뒷 베란다에 그냥 이렇게 해서 있는 건데 한반도 지용이었고 이렇게 보세요. 밖에 그냥 생노숙으로 한 것보다 낫지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 부착해 놓은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생노숙으로 한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저희가 하우스예요. 안에 이렇게 하우스인데 여기는 이렇게 비닐을 쳐서 여기는 난방이 되고요. 여기 이제 난방이 안 됩니다요. 뒷 베란다인데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요 정도를 이렇게 보관해 봤어요. 여기다가 근데 괜찮지요. 죽고 뭐 이러진 않았어요. 여기 막다 이렇게 파진 거 빼놓고는 물건이 저기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터에 붙였는데 이쪽에 뭐가 떨어져 갖고 다 부셔졌어요.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다. 땜빵.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월동이 아주 생노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쪽에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안 되고 무가온이지만 그냥 요렇게 된 거는 월동이 전체적으로 다잘 됐습니다. 자, 바이솔을 식재하려고요. 우물증 진주 바이솔에서 저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요건 레드 뷰티라고 하는데요.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요거 10개 하고요. 요거는 로즈 봉황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묵은둥이도 뭐 이렇게 가져오고요.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3,000원짜리예요. 요거는 가격이 좀 있었는데 요즘 내려서 3,000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판으로 가져왔어요. 20개를 10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 요거 레드 뷰티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슬슬 또 분갈이 또 해 보셔야 되잖아요. 화분은요. 그 우물종에서 가지고 온 거 26,000원짜리예요. 여주 접시 2번입니다. 26,000원짜리예요. 또 한 가지 모래로 된 것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약간 좀 넓어요. 넓고 높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선택해 왔어요. 저는 요거 깔 때 밑에 배수층을 굉장히 많이 깔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편입니다요. 자, 이렇게요. 흙은 마사가 있으면 좋아요. 콧모래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밭흙을 좀 퍼왔어요. 이렇게 우리 집 밭흙이 굉장히 좋아요. 요 밭흙에다가 모래 있죠. 요거 모래 가는 모래 그냥 강모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하고 두 개 반반 한번 이렇게 섞어 볼게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한번 바이소를 식재 해놓으면은 한 2, 3년 모래가 뭐 5년도 분갈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흙보다는 이렇게 밭흙을 구하실 수가 있으면 밭흙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바이솔은 정말 잘 자랍니다요. 그런데 구매한 흙에다가 하실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구매한 흙을 20%에서 30%도 좀 많아요. 20% 정도만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넣는 거는 별로 제가 많이 키워봤지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좀 다져 주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러냐면은 흙이 그 난석 있죠. 그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숨이 죽어갖고 퍽 이렇게 가라앉아요. 바이설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봉긋하게 심지만 세월이 가면 이렇게 푹 주저앉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다져줘서 이렇게 하고요. 위에 마사를 좀 얹어줄게요. 레디뷰티인데요.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빼봤더니요. 목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묵은줍니다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은 심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목대를 이렇게 살려서 다육이처럼 심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를 커팅을 해서 아예 짤막하게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털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따로 심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놔 볼게요. 자, 다 터세요. 그냥 다 이렇게 털면 됩니다요. 깔끔하게. 자, 흙 다 털어서 그냥 탈탈 이렇게 다 털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로즈봉황이에요. 로즈봉황을 여기다 심어 볼게요. 자,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이걸 빼게 되면은요. 자, 한번 털어 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심을 때 다 털어야 돼요. 이렇게 털어야 되는데 군생으로 이 자구가 많기 때문에 군생으로 이렇게 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심어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하엽 정리하시고 깔끔하게 잔뿌리 다 없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다 다듬으셔야 됩니다. 번식을 이렇게 하기 많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자구가 많은 걸 가져와 보고 작품 하려고 저걸 또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요거 먼저 이렇게 다 해가지고서 만날게요. 이렇게 해서 다 다듬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야 됩니다. 자, 다듬으실 때요 밑에 이렇게 조금 우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꽂은 거 있죠. 꽂는 것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뽑아 볼게요. 약간 좀 요게 우짤아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입었잖아요. 뒤로 이렇게 벌러덩 누웠잖아요. 요런 거 조금 좀 정리해 주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따버리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게 잘 따지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제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하엽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게 길이는요, 꽂히는 것만큼 이렇게 하세요. 뿌리는 어디서 나냐면은요, 여기에서 나와요.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주면 되는데요. 자, 한 번씩 이제 꽂아 볼게요. 다듬어 놓은 거를.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을 보시고 이렇게 꽂으면 돼요. 뿌리를 요만큼 넣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요. 요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간격 조금만 띄우고 요렇게 해서 꽂으시면 돼요. 옆에 거 요렇게 간격 보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뿌리를 요렇게 있게 들어가도 되고 없게 들어가도 돼요. 그거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꽂아 나오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할 때 밑에서부터 꽂거든요. 되도록이면 밑에는 이렇게 큰 거를 꽂아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꽂고 밑으로 이렇게 조금 다져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꽂아 나가는 편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꽂아 볼게요. 자, 이거 조금 웃지 않았잖아요.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냥 꽂게 되면 이게 미워요. 이쁘지를 않고 또 얘가 금방 이 웃자란 게 없어지질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따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꽂아야 돼요. 꽂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이요, 모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해서 다지면서 하세요. 로즈 봉황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 심어졌고요. 접시 토분이에요. 요거 10,000원짜리 요렇게 타원으로 생긴 거예요. 많이 보셨죠? 요게 가마트임이 있어서 제가 요거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요거 넣습니다. 밑에 요거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더 뷰티를 한번 심어 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길죠? 꽂아서 하면은 요게 조금 좀 심기가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넣었죠? 또 이제 키 큰 순서대로 넣으셔야 돼요. 요렇게 하셔서 바깥쪽에는 키가 조금 좀 짧은 걸로 요렇게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렇게 두 개씩 요렇게 놔서 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나란히 나란히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이걸 심어야 되지.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으려고 하면 안 심어져요. 쓰러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가 조금 좀 긴 걸로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심어주고요. 아예 이렇게 해서 퐁 묻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흙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심으셔야 돼요. 이게 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쓰러져 가지고서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갖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놔야지 얼굴에 모래가 안 들어갑니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을 일단 얹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얹고요. 요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흙 잘 넣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세우세요. 이제 요렇게 해갖고 세우면서 여기에다가 흙을 요렇게 넣어주는데요. 흙을 넣으시면서 마사로 아예 복도까지 해나가셔야지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또 요것도 요렇게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또 흙을 요렇게 넣으세요. 세우고 또 그 다음 칸에 또 이렇게 흙 넣으시고요. 자, 마사를 갖다 놓고 옆에 아예 복도까지 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요. 이렇게 해서요. 또 흙 넣어주시고요. 제가 마사를 사와야 돼요. 마사를. 마사가 떨어졌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흙 넣어줍니다. 마사 아예 넣으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
됐죠.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됐어요. 요런 방식으로 심으시든지 아니면은 그 목대 있는 부분을요 잘라서 하루 정도 말렸다가 심으셔야 되지. 이거 절대 잘 안 심어집니다요. 자, 요런 식으로 됐어요. 자, 다육이 심듯이 요렇게 심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놨다가 제가 마사는 사와서 복토하도록 할게요. 바로 복토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심어졌어요. 물 주나요? 물 안 줍니다요. 물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언제까지 안 줄까요? 최소한 일주일은 안 줘야 돼요. 요즘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물을 주셔도 돼요. 물을 흠뻑 줘도 되는데, 물 주고 나서 이런데 하우스 안에 따뜻하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봄, 가을로 식재해가지고는 물 줘도 돼요. 자, 물 대신에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세요. 미르 몰약입니다. 흠뻑 뿌리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흠뻑 주세요. 이렇게요. 흙에 안 젖어 들어가도록. 자, 세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르 몰약은 이렇게 흠뻑 져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방에 S 있죠. S는 한 10번 정도, 요 정도 화분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화분에 지금 7포트가 이렇게 식재됐어요. 요거는 크기가요. 그리고 요건 10개가 이렇게 다 들어갔네요. 요렇게 목대를 요렇게 해셔서 살려서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면은 요만큼 자르세요. 요만큼 있는 거를 요만큼 잘라놨다가 하루 2-3일 말렸다가 분명하게 꽂으셔야 돼요. 자르실 때는. 그리고 목대를 살려서 하실 때는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쉽게 또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요. 물은 일주일 있다 흠뻑 주시면 돼요. 흠뻑 주시는데 요즘 날씨가 한 영상 3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 주고 밖에다가 노숙시켜도 됩니다. 이번 주는 안 되겠죠? 다음 주부터 노숙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실게요. 감사합니다. 달코였습니다.